나가. 다섯 살 아이에게 욕설과 폭력까지 휘두른다는 엄마에 대한 제보. 그런데 엄마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뭔 사람이 이런 사람 있을까? 아니면 고데기 나오고 막.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아 이웃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문제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월수금 세 번 나가는데 내만 넘으면 가져가는데 왜 안 가고 냄새나 보내. 현관문 유리세로 걸어놓고 방 안에 있어. 몇 차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웃들에 따르면 서울의 명문대까지 졸업했다는 여자. 하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여자에 대해 정확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대체 여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마당 가득 모아두고 있는 것일까? 그때 아이를 등에 업은 채 집 밖으로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이어진 건 주민들의 항의.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여자의 태도.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대체 여자는 왜 그러는 것일까? 참다 못한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다. 1년 전 이사 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여자. 경찰 입회하에 집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상태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했다. 해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통째로 썩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그 속에는 이미 벌레까지 생기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자 더욱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박스 안에는 온갖 생활 쓰레기가 썩어가고 있었는데 엄마와 아들이 잠을 자는 듯한 안방 역시 청소가 안 돼 있기는 마찬가지. 곰팡이까지 쓸어 까매진 부엌 바닥엔 또다시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그 양도 어마어마했는데 대부분 식재료가 들어있던 재활용 용기들. 부엌으로 오자 악취는 더 심해졌다. 냄새가 많이 나는 쪽은 냉장고. 그런데 전원마저 꺼진 냉장고와는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다.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트라본숯이야. 국물 나온 거 봐. 잘 익어서. 대부분 한참이나 부패된 음식들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냉장고와는 구기. 벌레 천지였다. 어? 누기 같은 거 있어요. 이게 벌레. 기어다니는 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어린아이까지 키우며 산다는 것일까?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날파리들이 아이 잠을 깨운 듯 했는데 겨우 잠이 든 것도 잠시 아이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 몸을 긁으며 울고 있었다. 그런데 죽이는커녕 머리를 쥐어박는 엄마.
그렇게 아이가 밤새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아침이 밝았는데. 먼저 잠에서 깬 아이가 귀찮기라도 한 듯 욕설을 하며 아이에게 발길질까지 하고 있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방치하며 폭력까지 쓰는 여자. 그런데 여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있었다. 바로 새를 내준 집주인이었는데. 제가 그 12월 초에 그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 달이나 그 다음 달은 월세를 내셨는데 보증금 계속 안 내시더라고요. 지금 보증금을 안 내시면 이거 저게 계약 파기된다고. 그 이후로부터는 뭐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셔가지고 막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막 말씀도 막 함부로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모자를 다시 발견한 것은 이른 새벽 어느 부동산 앞이었다. 보증금과 월세까지 밀려 이사를 가야 한다더니 집을 알아보고 있는 듯 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1년에도 몇 번씩 이사를 다녔다는 여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엄마는 이동하는 내내 5살이나 된 아이를 업고 다녔는데. 혹시 아이가 잘 걷지 못하는 것일까. 아이는 줄곧 업혀 있거나 어딘가 앉아만 있었다. 게다가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한 듯 지하철 화장실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엄마. 주변의 반응에도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듯 보였다.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팠는지 식당을 찾은 모자. 그런데 어젯밤 아이에게 폭력을 쓰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떻게든 아이를 달래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는 엄마의 모습은 여느 부모와 다를 바 없었는데. 밖으로 나오자 또다시 아이를 업는 엄마. 잘 걸을 수 있는데도 엄마는 아이를 등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집 안에서는 아이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지만 바깥에서의 엄마는 오히려 아이를 과잉 보호하고 있었다. 집을 치우지 않는 것과 아이의 양육 방식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 엄마와 대화를 나눠봐야 했다. 다른 건 아닌데 그 뒷집에 혼나니까 너무너무 괴롭혀요. 막 쓰레기 모아놓고 막 이상한 여자라고 그러면서 막 별의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생각 모르는 사람도 저를 막 욕하고요. 막 완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라며 이웃들을 탓하는 여자. 제가 뭐 결혼을 안 하는데 미혼모가 있었대요. 애 아빠가 뭐 양육비 준다고 그러셔서 거기 가서 이제 받아갖고 어떻게 좀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되니까. 단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겨울 뿐 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되기 전에는 그때 학원 강사도 했었고. 아, 예전에 학원 강사 하셨어요? 네, 학교도 뭐 누가 남들이 보면 뭐 나쁜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있거든. 제가 정말 괜찮은 인생이었거든요. 제가 이 지금 문제만 좀 정리하고 나서 찾아보면 안 될까요?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대학을 졸업해 반듯한 직장까지 있었다는 여자. 모든 문제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다.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큰 소리가 나는 집안. 스스로 감정 통제가 힘들 만큼 이미 마음의 병이 커진 듯한 여자. 다행히 수소문 끝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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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민 씨 동생분 맞으시죠? 네. 하지만 가족들 역시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했는데. 아니고 저희는 부모하고 떨어진 지가 오래돼서
제가 여기 생길 때도 공부만 한지 알지 졸고 머리가 저렇게 웃어진지도 몰랐죠. 그때는 그렇게 이상한 행동도 안 하고. 유명 대학을 졸업해 고시 공부까지 했다는 여자.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애 낳고는 애가 성질이 좀 옛날보다 틀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배반을 해본 게 허셔 그냥 허탈감이 가져서 그런가 어쩐가 그런 생각도 많이 나가 들어보여. 그런데 어디 가서 누구 보고 그런 말 하겠어.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 때문에 타지에서 혼자 지냈다는 여자. 그런데 어느 날 만삭이 되어 친정집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아이 아빠와의 결별이 여자의 마음을 병들게 한 건 아닌지 가족들은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었다. 공부하려고 고생도 많이 했어. 근데 끝내는 저렇게 좋은 세상 못 살고 저렇게 되니까. 아이 근데 그걸 지금 뭐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니오. 막 가슴 아프시거나 미안한 점도 있으세요? 그러죠. 그냥 차라리 저렇게 될 바에는 공부고 뭐 있고 냈다고 집에다 저가서 결혼이나 일찍 시킬 건데 그렇게 공부한다고 지가 한다 안 하니까 좋은 것이가 할 줄 알고 그냥 저러고 놔뒀더만 결국에 저렇게 되니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는 친정엄마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는데 앞으로 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기만을 바란다고 했다.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여자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실의 끈을 놓아버린 여자.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여자의 상처는 아이에게도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었는데 모자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선 여자의 상태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 이를 위해 정신과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실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정식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거해서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는 거. 그 다음에 법대까지 나온 그런 학벌의 분이 점점점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 이런 거는 보면은 전형적인 정신분열증에서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평가를 해봐야지만 아마 정신분열증이 지금 이미 발병을 해서 진행이 돼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 것 생각이 되거든요. 방임적인 부분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사례 판정을 위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별도로 직접 나가 봐야 되는 게 당연한 절차고요. 직접 나가서 어머님, 아이하고 직접 대화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환경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부분으로는 방임 상황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문가와 함께 다시 여자를 만나봐야 했다. 그런데 골목 앞에서 마주치게 된 여자. 미안해요. 사실인데요. 그렇게 냄새 나지도 않아요. 근데 아 집에는 안 갈래요. 아 그 선생님도 집에서 같이 보시죠. 집에서 왜 가요? 집에서 이웃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남자 나와가지고 시비고 있어요. 엄마야. 언니. 감동시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짜증나게 진짜. 하지만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설득하는 사이 또 다른 전문가들이 집을 찾았다. 더욱 정확한 증상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 집 안을 살펴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역시 여자의 치료였다. 특히 앞으로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했는데 육아에 관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갖고 놀 만한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구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모르시고 일단 치료가 빨리 개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다행히 여자는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데 동의했다. 자신을 돕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에 마음이 열린 듯 했는데 놀랐을 아이부터 진정시킨 후 상담이 이어졌다. 지금 애가 한참 발달을 잘 하고 있는 그 남편하고는 언제 만나셨죠? 2006년에. 2006년? 남편하고 만났어요. 왜 따로 사세요?
혹시 이혼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 이혼은 아니고 뭐 이게 힘들니까 결혼하려고 이제 같이 있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결혼하려고 보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여자. 사람 보려고 어떻게든 제 능력을 믿고 그 제가 그 공부에 제일 관심 있고 그래도 그 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들이 제가 그런 대학 나왔다면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고 하니까 공부 잘하면 그리고 공부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어머님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데 네. 어머님 혼자 힘으로 네. 다시 잘 살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 거라고요. 일단 부분은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쭉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은 돈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에 대한 정확한 평가 필요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장시간의 설득이 이어졌는데 며칠 만이에요. 그 왜 그러세요? 시간에 뭐가 들어가지고 또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게 이제 뭐든 할 게 있으니까 하루라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 네. 알아보는 중입니다. 안 들으시면 제가 어디든 가서 있을게요. 다행히 당장 아이와 떨어지지만 않으면 상담을 받아보겠다는 엄마.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그 사이 집에서는 대청소가 한창이었는데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친정어머니. 쓰레기 봉지 있으면 다 먹어갖고 버리면 쓸 건데 일할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된다라든지. 그동안 여러 번 쓰레기를 치워주곤 했지만 며칠 못 가 또다시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는 딸의 집. 오늘 대청소가 마지막이 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사람은 바로 친정어머니였다. 잘해서 살아고 법대까지 결쳐놓게 여러 거 정신병원에 말로는 정신병원에 가니 부모 마음이 어차겠어. 해줘도 해줘도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안쓰러움에 말문을 잇지 못하는 친정어머니. 부디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이제 정신 차려갖고 깨끗이 하고 너무 상금매로 벗고 살면 뭘 부모가 바라겠어.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지. 여자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한 발짝 떼고 있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에 동의했는데 먼저 오랜 시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엄마와 살아온 아이. 현재 아이는 어떤 차가. 상태일까? 손은 따뜻하네. 좀 차가. 차가. 이제 놀이를 통해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보기로 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차릉 놀이가 재미있는지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 오케이. 어, 야, 오케이. 오케이 했어, 오케이. 야. 아, 선생님 이거 좀 뜯어도 돼요? 야. 그리고는 5살 천진난만한 또래의 미소까지 보이는데. 왜? 아니야. 아, 아니야. 그런데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했다. 어, 어디가? 응? 어, 어떡해? 얘기해, 괜찮아. 어, 선생님도 이렇지? 휴식으로 갈까요? 가고 싶으면 네. 현재 아이의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발달 지연이었다. 그것은 엄마와의 소통도 힘들게 했었는데. 예, 언어는 예, 언어가 좀 늦어 있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예. 하기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고 갖고 싶은 거 뭐 이렇게 만지고 싶은 것들, 또 요구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언어가 늦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얼거리고 소리 지르거나 5살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 표현이 서툴다 보니
늘 울음으로 그 표현을 대신했고 엄마는 그런 아이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폭력을 써왔다는가. 말 안 들으면 막 소리 해서 괜찮아? 네, 연말 해내가 네. 너 하지 마 그러면 그 막 가스불을 켜지 말라는데 가스불을 네. 막 위험해. 켜고 거기 손을 대고 있으면 소리 지르게 되죠. 하지 말라면 이게 엉덩이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잘못된 양육 방식이 아이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앞으로 모자는 지속적인 상담을 받기로 했다. 한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온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다행히 눈에 띄는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아이의 건강관리에도 꾸준한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자의 정신과 치료였다. 그동안 가족들조차 원인을 몰랐던 여자가 가진 마음의 병.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심리검사부터 진행됐는데. 어떤 집을 그리신 건가요? 아, 그냥 소박하게 네. 창문 있고 네. 대문 있고 예. 보통 그냥 기어야 지붕에 그렇게 그런 집이요.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죠. 안에 따뜻하고. 어떤 가족들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 몇 명이요? 이 집에? 예. 부부가 살고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집안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화목하고 따뜻할 것 같아요. 그동안 누구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꿈꿔왔지만 그 꿈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 외롭게 살아왔던 여자. 이번에는 나무를 하나 그려보세요. 그렇게 여자는 조금씩 속마음을 열어보이고 있었다. 나무 보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무는 아버지 생각나요. 갑자기 떨리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생각? 그 큰 나무가 그늘을 주고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잖아요. 말에 열매도 주고 혜택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뭐 그냥 생태계의 그 생존을 할 뿐이지만 그 아버지가 좀 그런 저기에서 많이 고생하시다고 하셔서. 아버지랑 사이는 어떠셨어요? 아버지랑 예, 좋아졌어요, 굉장히. 아버지가 가난한 걸 숨기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선생님 집을 한 번도 안 쉬고 기름 주로 쓰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그 고모분들이 저보고 철없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공부하고 뭐 부족하지 않게 이제 시험 준비한다고 졸업하고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끝까지 성공한 모습도 못 보시고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고. 성공으로 아버지께 보답하겠다는 젊은 시절의 꿈은 계속되는 고시 낙방과 결혼 실패로 점점 멀어진 듯 했는데 조금씩 현실의 끈을 놓기 시작한 것도 이 모든 일이 겹치면서 생긴 병인 듯 했다. 아이를 위해 다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엄마. 모자는 오랜만에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사 좀 힘드셨는데 어떠세요? 저도 피곤한데 그 지금 선생님들이 더 피곤할 것 같았고 수고 많으신 것 같았고 예. 그냥 여기서 잘 있다가 예. 이제 잘 치료받고 예. 잘 나가서 잘 생활해야죠. 엄마가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는 사이 아이도 전문기관에서 보살핌을 받기로 했다. 향후 모자를 위한 거처 마련과 사회 적응을 위해 인권수사대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지원할 것이다.